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월가의 전설 투자자 피터 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가의 전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1944년생이니까 지금 76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식 전문가입니다. 1969년 25살 때 피델리티에 입사를 해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됩니다. 1977년 33살 때 마젤란 펀드를 운영해서 초기에 2200만 달러 약 250원의 자금을 13년 만에 1990년도 46살 때가 됐을 때는 700배가 넘는 140억 달러 15조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29%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보입니다.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로 만든 후에 본인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46살 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생이란 삶이란 돈만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피터 린치는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대학 생활 중에 알바 시절에 골프장 캐디를 하던 중에 피델리티 그룹의 사장인 설리반한테 픽업되어서 졸업 후에 피델리티 그룹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는 15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29%라는 전설적인 주식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고 투자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돌려줍니다. 초기에 1천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라면 15년 후에 2억 7천만원 거의 한 3억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니 15년 만에 투자금이 27배 30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설적인 투자 수익률은 전세계 부자 순위 4위인 워런 버핏 위에는 달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투자 비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젊었을 때는 차도 사지 말라. 차를 사면은 기름, 세금, 보험 등 유지비도 문제지만은 차 할부금을 갚느라고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생 할부금, 대출금, 카드비 등 빚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종잣돈을 잘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축과 종잣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축, 단기성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실물자산, 뭐 금은 상품 등의 실물자산 등의 다섯 가지의 투자 수단이 있습니다. 그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금까지의 수익률 평균을 볼 때 연평균 8%의 수익을 보인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고위험 상품입니다. 이익을 내는 우량한 기업을 잘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빚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후에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원하는 수익이 나고 이 같은 투자를 젊어서부터 일찍부터 시작하면은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복리의 효과를 보려면은 일찍부터 적은 뭉칫돈부터 굴려야 합니다. 시간은 바로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 돈이 눈덩이처럼 스스로 불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는 우량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위기는 대체 20년마다 반복되고 회복되기를 반복합니다. 여유자금으로 위기를 버틸 수 있으면 반드시 경제나 주가는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1929년의 대공황은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1954년도에 예전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1973년도 1차 오일 쇼크 때의 경제 위기는 10년이 지나서야 과거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 경제 위기, 1988년에 IMF,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 등 거의 10년마다 반복되는 경제 위기를 인류는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경제 위기의 회복 시간은 평균 1년에서 4년부터가 평균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입니다. 무조건 수입의 반 이상을 강제적으로 1년이나 2년짜리 만기 적금을 부어야 합니다. 이자가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이더라도 저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자가 싸더라도 말이죠. 이는 종잣돈을 만드는 기본이고 경제 위기 시에 주식을 싼값에 사거나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현금 동원 유동성을 확보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실물자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급락장에서 자산을 헐값에 싸게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될 것이고 급등장에서는 대박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급등장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순식간에 왔다가 갑니다. 그러므로 눈치만 보고 타이밍만 보고 노리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눈앞에 와서 왔다가 가버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만이 그 급등의 대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제 위기가 언제 닥칠지, 회복이 언제 올지, 급등장이 언제 올지, 급락장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피터 린치 자신도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다만 좋은 주식, 우량 기업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구매하고 보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빚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란 말은 빚을 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공매도와 공매도라는 건 10% 증거금으로 주식을 선매도하고 약정 기간에 잔액을 정산하는 것인데 공매도와 같은 것은 탐욕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탐욕으로 완전히 망해서 빚의 노예가 되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 빚을 많이 지었고 빚을 못 갚으면은 자신의 몸뚱이로 갚았습니다. 즉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노예가 된 이들은 평생 성벽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은 평생 빛과 가난의 노예로 사는 것이니까 하루빨리 빛을 없애야 됩니다. 자산을 매각을 하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빛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피터 린치가 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프로 투자자들이 이미 사용법을 잊어버린 상식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힘이 있다는 거죠. 뭔가 모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슈퍼, 가게, 식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을 찾아라. 하지만은 좋은 종목을 찾은 후에는 반드시 재무제표 등의 기업 가치를 분석해야만 합니다. 친숙함은 만족을 낳고 만족은 의심을 없앱니다. 가까운 곳 친숙한 기업 주식을 선호하지만은 반드시 철저한 분석을 하라는 말입니다. 10개에서 30개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라.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다양화해라. 종목을 분산하라. 수익률이 높다고 비우량 채권이나 외국 정부의 채권을 사지 마라. 위험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전환사채나 우선주, 공모주, 최근 급등주는 매수할 때 신중을 기하라 합니다. 그 위험성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대폭 할인된 우량 채권을 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과 시세 차익 모든 것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